좀비 아포칼립스 출간 이벤트. 유튜브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좀비 아포칼립스 스토리북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댓글에 하고 싶은 말과 이메일 주소를 작성해 주시면 총 30분께 책을 보내드립니다. 가까운 교보문고에서나 인터넷에서 검색 후 쉽게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야, 뭔데 그렇게 울면서 봐? 하나도 안 슬퍼 보이는데. 뭐가 이게 얼마나 웃기고 슬픈 명작인 줄 알아? 이게 얼마나 슬프다고. 야, 같이 봐. 죽지 말래. 니네 지금 뭐하냐? 잠깐만, 이거 진짜 슬퍼. 슬프긴 뭐가 슬퍼? 봐봐. 야, 니네 왜 다 울고 있냐? 야, 이거 돈이 가중 다 오는 건데. 너무 슬퍼. 무섭기도 한데, 근데 솔직히 좀 재밌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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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잖아? 뿅.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일로! 우리가 책으로 나왔대요! 좀비 아포칼립스요! 오빠! 그거 지금 하면 어떡해! 책 출간한 지 꽤 됐는데? 가까운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어? 그래? 미아는 정말 느리구나? 난 이 책에 나오는 단미호라는 엄마가 제일 좋더라! 나는 겨루루! 이거. 그나저나 아빠는 왜 이렇게 조용해? 이 책 왜 이렇게 감동적이냐? 아, 죽지 마! 아이고. 아파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되면 무서워. 그 정말 재밌는 책이었어.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8월 24일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했던 콘텐츠 좀비 아포칼립스가 출간되었습니다. 예!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가까운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7개월 전에 유튜브에서 좀비 아포칼립스라는 상황극을 업로드 했었는데 벌써 총 조회수 400만 정도 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상황극입니다. 그 덕분에 이번에 대원 CI 출판사를 만나 스튜디오 회담 작가님과 주영희 작가님을 만나 기존 상황극보다 더 재밌는 책이 출간되었어요. 솔직히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았는데 원작의 영상을 잘 살리며 글로 상황 표현 묘사를 너무 잘하셔서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조금 더 몰입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재밌게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그림이 나와서 더 몰입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내용의 흐름을 제가 정말 잘 알고 있었는데도 너무 슬프고 재밌더라고요. 완전 새로운 작품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멤버들이랑 같이 좀비 아포칼립스 책의 맛보기를 살펴볼까요? 네! 네! 유후! 자, 이렇게 서점 사이트 들어오면은 정말 이념에는 좀비 아포칼립스를 판매하고 있잖아. 와우. 헐. 와. 자, 그리고 여기에 책 소개. 책 소개가 나오는데, 오, 이게 바로 맛보기인가? 백만 유튜버. 유튜버. 이념엔 오리지널 스토리북 시리즈 출간. 출간. 오, 진짜 멋있는 책이잖아. 디자인 잘 나왔다. 멋있다. 디자인 너무 예뻐. 리아가 이거 멋있게 읽어주세요. 좀비 떼에게 점령당한 도시, 그에 맞선 이념엔 가족의 치열한 생존 스릴러 좀비 아쿠팔리스 제1권. 우와. 요르르,
활달한 성격에 감정 표현이 솔직하고 풍부하다. 그런가? 엄청 많네. 니야, 먹는 게 가장 좋은 낙천적인 성격 소유자. 어린 동생을 듬직하게 보살핀다. 듬직? 거짓말 아님? 거짓말. 이녀맨, 일상생활을 즐기며 사는 평범한 회사원,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거짓말. 씩씩하고 지혜로운 여성 담미. 거짓말. 인실.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하게 판단한다. 완전 100% 100% 진실. 자, 이렇게 차례가 있고요. 잘 나왔네. 그리고 책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멋있는 일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비들을 이렇게 무찌르는. 그리고 여기에 미리 보기가 있어요. 책을 미리 볼 수 있는. 살짝 맛볼 수 있는. 미리 보기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자, 같이 미리 보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가 쨍한 화창한 날이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잉여맨은 기지개를 켜며 창으로 들어온 햇살을 만끽했다. 으아함. 잠깐 눈을 감은 것 같은데 벌써 아침이네. 어젯밤에 온 가족이 늦게까지 야식을 먹은 탓인지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찌뿌둥하니 피곤했다. 잠이 덜 깬 채로 부수수한 얼굴로 거실로 나가자 아침을 준비하던 미호가 잉여맨에 맞았다. 여보, 일어났어? 미호는 벌써 씻고 옷까지 갈아입은 완벽한 차림새였다. 뉴스 보면서 기다려. 아침 곧 차릴게. 응, 도와줄 건 없고? 아, 없어. 잉여맨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그리고 늘 보던 아침 뉴스 채널을 틀었다. 구경! 화면에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장면이 잡혀있었다. 응? 뉴스 시간 아닌가? 잉여맨이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벽시계와 TV를 화면에 번갈아 보았다. TV의 화면 안에 겁에 지른 사람들이 거리를 미친듯 달리고 있었다. 뭐야? 어디 전쟁이라도 났어? 잉여맨은 TV 앞에 바짝 다가갔다. 곧이어 긴박한 아나운서 목소리가 들렸다. 정체모를 바이러스가 도시 전체를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도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 현장입니다. 뭐? 바이러스? 이게 무슨 소리야? 정부는 해당 바이러스 이름을 좀비 바이러스로 명명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가까운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기존 상황극보다 훨씬 감동적이고 무서우니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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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